자, 지금 경영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안을 업무를 하면서 사실 보안 업무가 어떤 뭐 클라우드 같이 뭐 O2O 이런 것처럼 바로 비즈니스와 융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저건 진짜 저건 비용만 쓰는 저런 거 아닌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보험처럼. 뭐 이런 느낌도 들수 있을 텐데 그 경영진을 뭐 설득하는 이팀이 참막 말씀하셨는데 황팀의 문제는 경영진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팁이 있다면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R&D를 이제 좀 중점 관리하고 네. 이제 연구소의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네. 보통 그 일반 저기 이제 솔루션 보안 업체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을 좀 파는 형태. 뭐 만약에 이게 뭐 보안의 문제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서 뭐 크게 문제돼서 그게 뭐 확률이라고 보면 0.01%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외적인 분들로 하는 것은 단발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관리적 보안 측면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보부 서약서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 체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미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좀 설득을 하고요. 팁이라 하면 이제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절대 보통 보안 담당자로 하면 발생 안 되게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픈을 해야 돼요. 회사 내 어떤 이슈가 회사 내 이슈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뭐 교육이 잘못됐는지 뭐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우리가 어떤 계정 관리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놓고 그걸 오픈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고하고 전체적인 임직원들이나 임원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 우리가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좀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팁을 드릴 수 그거를 있습니다. 특히 임원분들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팩트 있게 위주로 팩트 위주로 간결하게 그렇죠. 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거기 그래프가 딱 있으면 좀그 가시성 있는 그래프 딱 하나 딱 보여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딱 해드리면 이제 아 이해하고 지금은 만일 뭐 회사의 여건상 뭐 R&D에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설비에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다음에는 이걸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좀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자, 문티장님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법적인 중거성. 법률 쪽에서 이제 뭐꼭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 뭐 기업에서 하기 싫더라도 그런 이제 법적 요소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법적 요소는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법률 체계가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정보 보안이라는 게100%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법률에는 이제 세세한 것들까지 다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금융권이 그런 게 심하죠. 패스워드 8자 이상의 뭐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써라. 또는 뭐그 홈페이지에 고유 식별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뭐 취약점 점검을 해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숫자까지 뭐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하기는 좋죠. 근데 그걸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법률적인 조건들을 다 지켰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그쪽에서 이제 항변하는 기업 쪽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는 기업 쪽에서 크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자율보안 체계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이제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중거성 외에도 실제로 이제 자율보안 체계를 할수 있도록 이제 큰 흐름은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보안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경영진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기업의 책임이 네. 점점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뭐 있다는 거. 현재까지는 미약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앞으로는 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향후에 되다 보면은 그런 자율보안 체계의 어떤 중요성들, 법적 중거성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외에도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좀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예. 뭐 랜섬웨어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원래 대표이사님이 보안에 대해서 많이 조회가 깊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신데 어떻게 그 랜섬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원래 그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랜섬웨어가 사실 저희 회사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TV에서도 많이 랜섬웨어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TV에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거는 남의 나라, 딴 나라 얘기로 네, 봐줬을 네, 텐데 네.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계열사에서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이사님이 많이 좀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선 게 아니라 전산에다가 보안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준비를 해라 라고 네.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진짜 모든 대표이사님들이 그렇게 보안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뭔가 하신다면 일하실 때 이미 수월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